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의 수술 노하우와 로봇의 정확성이 결합된 최첨단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로봇 수술 집도 인증을 받은 전문의가 집도합니다. 로사 로봇이 수술 전 검사 결과를 3D로 분석해 무릎 상태에 맞는 수술 계획을 제안합니다. 환자의 다리에 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포인터로 해부학적 지표를 찍어 로사 로봇 카메라에 환자의 해부학적 뼈 정보를 로봇에 인식시키는 등록 과정을 시행합니다.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잡고 위와 아래로 움직이며 무릎 인대의 유연성을 체크하여 인대 균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. 환자의 무릎 뼈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로사 로봇 팔이 자동으로 움직여 절삭 유도기를 설정된 위치에 고정합니다. 의사가 절삭 유도기를 통해 뼈를 세밀하게 1차 절삭합니다. 절삭된 뼈를 측정하여 앞서 수술 계획한 범위대로 절삭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검증 과정을 시행합니다. 인대 균형을 위해 무릎의 신전과 굴곡 시 간격을 장력 조절 기구로 확인하여 이세 조정합니다. 로사 로봇이 임플란트 크기와 2차 절삭 범위를 결정하여 정확한 위치로 절삭 가이드를 이동합니다. 이동한 대퇴골 절삭 가이드를 고정한 다음 대퇴골의 전 후면을 절삭하여 모든 뼈 절삭을 마무리합니다. 모든 절삭 과정이 완료된 무릎에 1:1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.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직접 펴고 굽혀가며 수술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. 추적기를 제거 후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이 로사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.